학력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거나 남녀를 구별하거나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만 사업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세일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 세일즈가 너무 재미있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가 신나고 재미있고 쉬우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업하라고 그래도 내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굳게 이렇게 마음문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드립니다. 물론 학력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거나 또 남녀를 구별하거나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 합격자가 뭐 거의 안 보이고 한 두어 명 겨우 커트라인 이렇게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따지는 게 있어요. 뭘 따지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또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들으시고 아, 이 제품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라고 그러면 살지 모르지만은 그냥 물건만 쓰라고 그러면은 나는 안 사겠다. 내가 지금 사서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지도 않고 더 비싸기만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절대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 애터미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 내가 사서 쓰고 있는 치약 칫솔보다도 더 싸고 더 좋은 것 같네? 화장품도 더 싸고 더 좋은 것 같네? 그리고 저기에서 팔고 있는 이런 샴푸라든가 또 뭐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뭐 냄비, 세탁세제 이런 것이 내가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싼 것 같네? 더 좋은 것 같네? 그래서 나는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제품은 애터미에서 사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만 사업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닐 수가 있지만은 최소한 소비자로서는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소비 전문가시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품이 싼지 비싼지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치약 평생 쓰셨죠? 칫솔도 평생 쓰셨죠? 화장품도 거의 평생 쓰셨고 또 샴푸도 평생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써보기만 하면은 가격이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일즈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건 파는 것은 힘들다. 그런데 세일즈가 왜 힘드냐면은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나도 안 쓸 물건, 비싼 것을 팔러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세일즈는 북세일즈부터 시작했죠. 세일즈맨 그러면은 뭐예요? 공직하고 나오면은 저기 전집 한 세트씩 들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후배들한테 찾아가서 턱 앵기잖아요. 그리고 선배가 오니까 억울하지만 사줬어. 나도 퇴직하고 나면 또 뭐해요? 가가지고 또 턱 안기고. 정말 싸고 좋은 것만 만나면은 우리는 사실 세일즈가 너무 재미있고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 깨끗하고 싸더라.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죠. 그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 그 식당에서 수당을 안 주는데도 그 식당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화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그러면 영화 보라고 막 얘기해주고 어떤 뮤지컬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막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세일즈가 신나고 재밌고 쉬우려고 하면은 첫째는 싸고 좋아야 되고 내가 먼저 홀라당 빠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